기온 저하설. 백악기 말과 같은 대규모 멸종은 선캄브리아대 후기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백악기는 중생대에 있었던 대륙 이동으로 판기아가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대륙 빙하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빙하가 형성되면 태양빛이 거의 전부 반사되어 기온이 더욱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온 저하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오랫동안 따뜻한 기온에 적응해 있던 공룡을 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